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데 5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어서 좀 미래 가치가 있는 투자처 있는지 좀 네, 알겠습니다. 듣고 대전. 싶고요. 또한 가지는 그 대전에 유성구에 그 나대지 70평이 있어요. 송담동에. 그래서 그것을 매도하고 다른 걸 투자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거기에 뭐 주택 같은 거, 빌라나 이런 거 건설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대전에 거주 중이시고 여유 자금 5억 원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미래 네. 가치 있는 물건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대전 반갑습니다. 또 다시 조금 가격 오르죠? 네. 예, 대전이 이제 또 서울이 또 오르다고 보고 규제 있다 보니까 대전이 또 오른 것 같아요. 네. 유성은 뭐 그래도 대전에서 2위권 아닙니까? 뭐 네. 동안까지 하면 3위권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네. 예, 대전은 일단 요즘 좋아지고 있고 서울에 한 5억 정도 투자한다고 한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대전에 나대지 70평 있죠. 네. 이걸 결정을 해놓고 결정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이거 아. 어쩌면 신축하는 게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70평이면은 대충 잡아도 뭐좀 싸게 짓는다 하더라도 한 8억이면 짓고요. 아주 좋게 네. 친다 하면 9억 5천이면 짓거든요. 네. 5층짜리로. 우리 시대의 로망이 70평 사가지고 집 지어서 월세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내가 땅 어딘지 모르겠지만 월세 잘 나오는 동네 아니에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냥. 요 상담 있잖아요. 이 네. 70평을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타당성 검사를 하는 것은 타당성 검토를 하면은요, 제가 갔다 네. 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지반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네. 주변에 땅들이 층고 제한을 받았는지, 6m 도로인지 4m 도로인지, 6m 도로는 6층을 지어야 되고 4m 도로는 5층을 지어야 되고, 지었을 때 전세 가격으로 과연 건축비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월세는 잘 나와서 전세와 월세를 끼고 갔을 때 가치가 있는지, 갖고 있다가 팔고 싶을 때 원활하게 팔수 있는지, 이거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눈으로 좀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제가 그 부동산 중개소에서 여쭤봤더니 원룸 같은 경우는 월30 정도밖에 못 받을 거라고 월 말씀하시더라고요. 300이요? 30. 월다한 30. 칸에 30. 아, 그러면 경쟁이 3층만에. 지금 그 주변에 네. 빌라나 다중주택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파트 짓지 주변에 마세요. 짓지 말아요? 짓지 말고 괜히 땅값만, 저기 집값만 날리니까 네. 여기에는 임자. 그 동네에 살면서, 내집 살면서 월세 받을 분들이 있죠. 네. 그분한테 파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지어봐야 이 월세를 가지고 건축비를 빼지를 못해요. 아, 네. 예, 그냥 그러면 일단 잠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시청장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만약에 5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네. 말하는 과정에서 딱 떠오르는 데가 있는데요. 좋은 데 있어요. 좋은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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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 이름이 좋은데인데, 좋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역, 좋은 아파트. 요건 조금 잘, 말을 빨리 할 테니까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면은 신대방역이 있고요. 보라매역이 있습니다. 그 네. 다음에 공원이 있고 신대방역. 이게 지금 신대방역과 신풍역 사이에 아파트가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와우산이라고 하는 네. 네. 보람의 공원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수도여고라는 데가 있고요. 여기를 보람의 학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학군도 있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지금 네. 네. 현재 여기서 말하면 꼭 여기 우성 아파트, 신대방 우성 아파트 1차예요, 1차. 또 1차 네. 네. 가라고 2차 가서 또 속지 마시고 1차만 하시라는 거예요. 네. 앞쪽으로 성모병원, 성심병원이 있고요. 네. 성심병원 신관 2개를 올해 준공해 놨어요. 이제 여기 인구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바로 밑에 이 아파트의 아킬레스가 뭐냐? 여기 아파트는 지하철이 없어요. 아. 그런데 신안산선 지하철이 여기 생겨요. 네. 250m 이내에. 그러면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신안산선이 이 통과하는 경로가 중요한데. 네. 여기 보면은 신안산 밑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아파트 중심으로 보면 되잖아요. 얘가 여기 지하철이 이렇게 해서 영등포에서 1차적으로 여의도 여기 9호선과 5호선이 있고요. 네. 여기 보면 영등포역 1호선이 있고요. 네. 신풍역 7호선이 있고요. 밑에 2호선, 2호선이 있어요. 이 요 구간에 지금 현재 아파트는 여기거든요. 옆에 붙어 있는데 250m 안 신안산선 타면은 역을 2, 7, 1, 5, 9 다섯 개의 노선이 10분, 15분 구간 내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좋고요. 항상 네. 학군이 좋고요. 네. 이 지금 현재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이 역 있죠. 보람의 공원 있잖아요. 네. 저녁 식사 후에 걸어서 걷고 산책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사계절이 있다. 대부분 서울의 아파트들은 사계절이 없는데 되게 많아요. 네. 하늘만 보이거든요. 네. 여기는 바로 뒤에 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들이 들어서서 어르신들이 병원 바로 걸어서 3, 4분, 5분 거리면 다 병원도 다닐 수 있고 대형병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여의도 출퇴근 또 여기 지하철 7호선 타고 3호선 타고 가면 강남 접근성 좋고요.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바로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 아시죠? 네. 그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 있거든요. 여기 20평대, 30평대에 전세 끼고 하나 사두면 좋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아, 이해하시죠? 네. 네 한번 신대방 우성 1차만 얘기했으니까 1차는요. 땅 지분도 크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적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한번 다시 한번 70평 그 땅을 지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고 안 지을 것 같다고 하면 요거 하시고요. 지을 것 같다 하면 그 돈을 먼저 거기다 넣었다가 전세 놓고 나서 그 돈 가지고 또 서울 투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